이 문제 도형으로 보이나요? 저에게는 그래프로 보여요. 안녕하세요.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 1식이고 여기 높이가 2, 3. 그럼 이 전체 삼각형의 높이는 얼마냐?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도형으로 보통 보는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은 뭐가 보여요? 닮음. 이 삼각형을 쭉 늘리면은 이 삼각형이 된다. 그죠? 이쪽도 이 삼각형을 쭉 늘리면은 이 삼각형이 된다. 그러니까 다 같죠? 뭐가? 레이쇼가. 그래서 이걸 늘리려는데 여기까지 늘리면 참 좋겠는데 두 배씩 늘어서 4가 되니까. 근데 이걸 모르죠? 얼마를 늘려야 할지. 이쪽도 마찬가지. 자, 이제 레이쇼로 보기 위해서 여기 길이가 나와야 이 삼각형, 이 삼각형 레이쇼가 되죠?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다고 가정하고 그걸 A라고 써요. 그러면 이 길이는 1-A가 되겠죠?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X라고 놓으면은 1 대 2는 여기 대 여기. 1 더하기 A 대 X. 이러한 레이쇼 관계가 성립하죠? 그런데 바로 풀 수는 없어요. 두 개를 모르니까. 그런데 우리에겐 또 하나 무기가 있죠. 이쪽 삼각형. 이쪽 삼각형에서 보면은 1 대 3은 이쪽 대 이쪽. 1 더하기 1 빼기 A 대 X. 그러면 두 개의 식이 나왔기 때문에 풀 수가 있어요. 여러분이 푸시고. 여기서 나는 그래프가 보인다고 했잖아요. 그래프? 아. 직선. 이쪽 그래프? 직선.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교차하는 이 점. XY 평면에서 보면은 이 점의 Y 값이. 다시 한번 좌표를 더 보여주면은 여기가 Y축, 여기를 X축이라고 놓으면은 이 그래프는 Y는 이 X죠. X가 한 칸 가면 Y는 두 칸 가니까. 이 그래프는 X가 거꾸로 한 칸 가면 Y는 세 칸 가니까 Y는 마이너스 3X가 돼요. 그런데 마이너스 3X는 이거이고 원점을 이렇게 지나는 거니까. 그죠? 이것을 3만큼 이렇게 쭉 옮겼죠. 3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되니까 3을 넣으면 0이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. 3을 넣으면 0이 나오게. XY는 움직이는 거죠. 항상 움직이는 거. 이 점들이 각각 XY를 갖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 모든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거란 말이고 여기 XY가 점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걸 만족한다는 말이에요. 그럼 이 점은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으니까 이 두 방정식 Y가 같고 X가 같다고 할 때 풀어지는 게 연립방정식이에요. 연립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같은 문자, 같은 값. 같은 문자, 같은 값.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는 거나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.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그거의 y값이 바로 이거예요. 이보다 더 복잡한 도형으로 보이는 문제가 나오면은 아 도형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는 xy 관계식,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동영상을 찍었어요. 오늘은 도형 문제를 보고 안 보이는 것, 그래프를 보는 힘, 안 보이는 것을 보는 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. 자, 이 문제, 정사각형 눈금 하나가 1일 때 이 삼각형의 면적을 한번 구해보세요.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.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깨봉!